그래서 지우는 17 하기로 하였네요. 그래서 17을 열심히 단어만 아니네. 아, 아니군요. 이제 책, 아, 폰이 바뀌어서 이제 몇 개가 안 남았었군. 오케이. 그래서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 있나요? Where is he? Where is he? 하면 되겠죠. Where is he? 그랬더니 He's in the restaurant. 오케이. 그래서 레스토랑 한번 써볼까요? 레스토랑 한번 써볼까요? Are AU가 O 된다 했죠? Resto. 그쵸. Restaurant. 맞습니까? He's in the restaurant. Okay. He's in the restaurant. Okay. 그 다음에 Where is he? 그랬더니 He's in the museum. 오케이, 무세움. 무세움. 선생님은 무세움으로 외웠어요? 그렇습니까? 스펠링이 어려워서. 지훈 똑똑하니까 뭐, 뮤세움으로 그냥 외워도 되나요? 안 됩니까? 안 됩니까? In the museum.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그녀는 어디 있나요? Where is she? 그랬더니 이번엔 She's in the hospital.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설명할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구죠? is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왜? 문장에서 무슨 시가 제일 중요하니까? 오케이. 이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거는 그렇죠. 중요한 순서대로. 제일 중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아다씨. 그 다음 중요한 이름씨. 누구, 무엇. 그 다음엔 어떤씨. 그 다음. 오케이. 하다씨는 말 그대로 뭐뭐 하다, 가다, 먹다, 이다, 있다. 이런 것들이 하다씨고요. 이름씨는 누구나 무엇. 그 다음에 어떤씨는 이름씨를 꾸며준다. 예를 들어서 뭐 밥. 이름씨죠? 무엇이니까. 그럼 어떤 밥이라 그럴까? 맛없는 밥. 그렇죠. 좋은 거 생각나네요, 역시. 어떤 밥? 맛없는 밥. 뭐 뜨거운 밥, 식은 밥, 쉰 밥. 됐습니까? 썩은 밥. 됐습니까? 덜된 밥, 탄 밥, 이런 것들. 죽밥. 오케이. 그 다음에, 어찌 씨는 무슨 씨를 꾸며주는 애들? 하다 씨. 예? 패드는? 야, 김민준, 너, 내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네 번째 얘기 아니요. 네 번째, 너 패드부터 하고 체크하라고 네 번째 얘기한다. 일로 와. 세번 넘어가면 딱밤 맞아야지. 어? 그래, 안 그래? 내가 무슨 녹음기도 아니고 똑같은 얘기 몇번 해야 돼? 그래, 안 그래? 어? 혹시 잘못 알아듣니, 한국말? 패드하고 체크하라고 했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아빠 딜러버린다 너. 오케이. 그래서 어찌 씨는 하다 씨를 꾸며줘. 예를 들어서 하다 씨 아무거나 소환해봐. 뭐 좋아하는 거 놀다 좋네. 놀다. 그럼 어찌 놀다. 뭐라고? 역시 긍정적인 것부터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재미없게. 재미없는은 어떤 씬입니다. 재미없는 일 때는 어떤 씬인데 재미없게 하면 어찌 씨로 바뀌네요. 어찌 놀다? 재미없게 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다 씨니까 is가 하다 씨죠. is를 보고 비동사라고 한다는 건 귀에 딱쟁이 하는 거고 무슨 뜻과 무슨 뜻이 있는데 이다란 뜻과 있다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디에 이니야, 어디에 있니야. 어디에 있니? 그렇죠. He is는 묻지 않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뭐로 바뀌었습니까? Is he로 바뀌었으니까 그는 있니? 어디에 그는 있니? 그는 어디 있니?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 he's는 뭐의 줄임말이고 he is고 여기에 있다 있다인데 in the restaurant의 뜻이 식당
안에, 식당 안에 라는 뜻이니까 무엇이다야, 아니 어디죠 어디 참 어디이다야 어디있다야 그러니까 얘 뜻은 이다가 아니고 뭐가 됐다? 있다가 된 거죠. 그 있습니다. 어디에? In the restaurant.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데? 아이고 눈치 빠르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테스트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